짧게. Receive. Receive. Achieve. Achieve. 치부치부잖아. 시부시부. 이렇게. 얘랑 스펠링이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거의 유사하지. 이 시부란다는 영어에 뭔 뜻이냐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핵심은 이게 기본 느낌이야. 오케이? 잡는 거. 자, receive야? 뭐야? 봤다? 어, 봤다. 그러니까 re는 백이지, 이렇게. receive. 받는 거. 그게 너의 receipt 뭐였어, receipt. 전 했는데. 받는 거. 자, 힌트. 음식점. 너를 받는 거. 팁. 받는 거. 네가 영수증. 영수증. 부가 PT로 바뀌어. 우리 스크립트 하지, 스크립트. scribe, script가 있어, script. 즉, 명사형이야, 명사형. 즉, 받는 거. 그럼 너의 receive가, re가 back이야, 다시. 다시 받는 거지, 받는 거. 받는 거에서 receipt야. 그러면 이거잖아. reception은? 이거 품사 1호 끊으면 품사가 뭘로 돼? 명사. 명사. 그치? 얘는 뭐야? 어, 수락. reception desk. 즉, 우리 저기 뭐야, 호텔에 가면은, 그 뭐라 그래? 안내 데스크 있잖아. 거기를 이제 reception. 이라고 해. 너희들 알고 있는? 이거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컨셉. 컨셉이지, 컨셉. 우리 컨셉을 잡는다란 말 들어본 적 있어? 컨셉 좀 잡아봐. 컨셉을 잡다. 억지면은 그냥 외우면 돼. 컨셉. 어치브는 달성하다는 뜻이야, 달성하다. 성취하다. 성취하는 거에 취가 뭐야, 취. 취하는 거잖아, 취하는 거. 취하는 거. 목표점이 있어. 내가 이거를 탈환한 거. 잡은 거지. 잡는 거. 잡는 거랑 다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자, 몇 단어 하는지 알아? receive에 시작했지? receipt, 영수증. 식당. 하나, 둘. shun, 명사형. 그리고 achieve, 어는 어떤, 가까이 가는 거. 가까이 가서 잡는 거. achieve. achieve에다 empty. 잡는 느낌 몰라? 잡는 거? 그 느낌. 잡는 거. 버스 잡다. 뭐, 택시 잡다. 잡는 느낌. 우두머리. 어떤 자리를 잡는 거지. 잡는 거. 아무튼. 캡처. 뭐야. 그 상황을 포착하는 거지. 잡는 거라고, 잡는 거. 잡는 거가 확대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게 뭐냐? 응용력이야, 응용력. 즉, 영어는, 자, 따로게. 중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영어는 과목이다. 영어는 과목이다. 그래서 닥치고 외우면 된다. 그래서 닥치고 외우면 된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는 언어다. 영어는 언어다. 닥치고 외우면 닥치게 된다. 아무튼 이런 거 무슨 말이냐? 자, 이 단어가 아까 선생님이 이거 단어 할 때 내가 앞에 뭐 줬어? 상황. 상점에서를 줬단 말이야. 상점이 아니면 그 뜻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지문을 어떤 걸 볼지 니네들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그때 돼서 너희들 또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뭘 하는지 알아? 아, 새로운 뜻도 있네. 아, 리시브 이런 뜻도 있어? 이런단 말이야. 뭐가 없는 거야? 응용력이 없어서 그래. 근데 응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 잡는 느낌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단어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응용력이 없으면 다 외워야 돼.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중학교 공부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언어로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실패.